부자 대장님,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 대출 7천만 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가 1층 대출은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전세 자금 대출 7천 있어도 상가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쵸? 예, 네, 네. 상관없어요. 뭐, 상가 여러 개 낙찰 받아보신 분으로서, 예, 네, 대출 몇 프로 받으시죠? 기본적으로 낙찰가 80% 보시면 되고요. 뭐 감정가 60%하고 80% 중에 낮은 거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80%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옛날에 그 재작년에 제가 낙찰을 받을 때는 특별하게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DSR 또 상관없었어요. 그래 그쵸, 그게 예.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가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제목을 개인 자금 대출이 아니고 사업 자금 대출로 대부분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줘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그렇죠. 만드시고 그걸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그걸 명목으로 사업 자금 대출이라고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안 해보신 분들은 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세요. 세금 신고도 막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거의 만드는 개념이죠. 그렇죠. 예.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그 인터넷에다가 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라고 발급. 치시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나와요. 그냥 그냥 그러고 나오는 거죠. 세무서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창표님, 빌라 경매식 갭 투자하려고 하는데, 임차인도 낙찰받을 것 같은데, 임차인과 경쟁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나요? 글쎄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모르겠네요. 네. 주의사항이라고, 주의사항. 글쎄요, 갭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경매식 갭 투자는 이제 전세를 안고 낙찰받겠다. 뭐 그렇죠. 1,000만 원, 2,000만 원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요. 임차인도 이제 경쟁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죠? 근데 뭐 결국은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주의할 내용은 없어요. 주의할 내가 내용 그 사람보다 없어요. 그냥 10원 더 쓰면 되는 더 거거든요. 쓰느냐 마느냐가 주의할 내용이지 특별하게 그렇지. 더뭐 주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근데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좋은 징조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고 싶다. 이거는 그 집이 굉장히 살면서 모든 좋았다는 얘기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또 가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죠? 살고 싶다는 그냥 반증일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쵸. 낙찰 받으시면 오히려 진짜 경매식 갭 투자가 확실하게 될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뭐 특별히 주의할 건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임차인한테 얻은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진실일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건좀 걸러서 판단할 필요가 자기가 있겠다. 낙찰 받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죠. 다른 데도 그쵸, 그쵸. 확인해 보시고 보통 네네. 저는 이 집에다가 물어봤다가도 만약에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아래 윗집이라든가 바로 그렇지. 앞집을 가서 노크를 해 보시면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맞아요. 예,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 뭐 줍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해줘도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해줍니다. 친절하게 그쵸. 말씀하시면. 옛날에 우리 회원님도 그 부동산에 가서 정보를 이제 그 조사를 해갖고 오셨는데 이상하게 조사해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또 되게 잘 아는 동네인데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조사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아니, 이거 웬걸? 우리 회원님 낙찰 받았거든요? 2등이 그거 이상하게 얘기해준 부동산 행님 입찰 들어왔어.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된다니, 멘토님, 저는 지금 보금자리론으로 자가에서 살고 경매를 준비 중인데요. 집을 추가 구매 시 보금자리론은 상환해야 하는데, 이 보금자리론 또 2%의 대출을 받고 있대요. 고정일 텐데. 아,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깨면 안 됩니다. 진짜 좋네. 자, 상환해야 하는데, 저처럼 보금자리론을 쓰고 있는 사람은 경매를 어떤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주택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그쵸? 상가 짭짤하잖아요. 짭짤합니다. 이게 안 해보셔서, 이렇게 상가를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하라 그래도 두려움이 많으세요. 보통 이제 안 그럴 해봐가지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모든 사람이 처음 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도 그걸 한번 깨보시면 네네네. 상가밖에 안 보실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주로 요즘에 저도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다고 이제 뭐 대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네네. 상가를 많이 보는데 네네. 뭐 상가 괜찮습니다. 막 막상 하기 전에 하고 하고 나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고 또 그 사모님께서 아내 되시는 그렇죠. 분이 엄청 네. 좋아하셨다고. 그렇죠. 상가만 하라 그런다면서. 그러니까 왜 네. 그러니까 저희 네. 수익 외에도 네. 뭐 금액을 말씀드리면 한 4,500만 원 생기니까 또 아 그러니까 뭐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뭐 자 지금 거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가 대출 이자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월세로 다 대출 이자를 내고 저는 이제 내줄 필요 없죠. 근데 그쵸? 이제 공짜로 어떻게 네. 보면 월세도 안 내고 네. 상가를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도 벌고 그쵸. 그러고 또 이제 네. 저는 낚인 낙찰 받았으니까 나중에 팔 때도 뭐 실세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예전부터 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또 처음 보시는 모를 수 있어서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그 절반은 그 우리 사모님께서 아내 되시는 분께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십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절반은 세를 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자 내고 충당이 공짜로 그 사무실 쓰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내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금도 이제 갚아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은 거죠. 은근히 네. 이제 와이프는 기분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뭐지? 학원에 이제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네네네. 오시면은 이제 네. 어머님들이 뭐 조금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제 상가에서 하는데 그렇게 네. 약간 혼낼 수도 있으니까 기분 좋다고. 네, 어깨가 일단 이렇게 으슬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상가 안 해보셔서 그렇지. 막상 우리 형님도 두 번째 것도 그거 괜찮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잡종지 개념과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하나요? 잡종지는 말 그대로 잡종지예요. 여기다가 뭘 해도 되는 땅인 거예요. 다 될 수 있는. 네, 다 되는 땅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잡종지는. 잡종지가 좋죠.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뭐 투자 방향 뭐 할 게 많죠. 뭐 주차장을 해도 되고 뭐 많아요. 잡종지. 뭐 캠핑카 이런 요즘에 수도권 안에 만약에 있다면 이 잡종지 같은 거 낙찰 받으면 좋아요. 왜냐면 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용인에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풀빌라 앞에다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관리회사 앞에다가 해놓으면 거기서 손볼 때는 그냥 손 봐줘버리니까 편해서 하는데 이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막 주차비 내고 멀리다 대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요런 거 하나 잡종지 사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큰 버스 같은 거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지 주차비 받는 거 예. 네, 의외로 짭짤해요. 그러니까 경매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시세 차익 그쪽 방향만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걸 받아가지고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사업화시켜서 네. 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시세 차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그럼요.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둥이언니 저도 2%대 디딤돌이 있는데 대출 이모님께서 경락대출 받으면 디딤돌 상환할 수 있다고 하셔서 없던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택 하지 말아요. 그 디딤돌 대출 그 2% 그거 요즘에 어떻게 2% 저기 대출을 받아 못 받잖아요. 공짜죠, 공짜. 예, 이거를 굳이 깨가면서 주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근데 그 이상으로 이걸 깨더라도 정말 수익이 날 만한 아주 좋은 물건이면 해야죠. 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충분히 다른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가 10개 갖고 있다고 이거 디딤돌 대출 갚으라고 안 해요. 안 해요. 네, 토지 갖고 있다고 창고 공장 갖고 있다고 내란 얘기 안 하니까 이거 뭐 다른 쪽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주택밖에 안 보여. 주택밖에 안 보여. 안 보여. 네, 안 보여. 네, 네, 네.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두 형이 와닿지는 않아. 그 마음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형님도 그랬고 다 그랬어. 절대로 안 와닿아. 네, 와닿지는 않는데. 뭐 절대까지는 아닌데 네, 네, 네. 진짜로 안 와닿아요. 그렇지. 그렇긴 하겠다 그러는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 네, 어떤지는 아는데 뭐만 그냥 알아요. 나중에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실은 알게 될 용기를 내시고 바랍니다. 맞아요. 네. 용기 내야 돼요. 용기 내야 돼요. 네. 그럼요. 토지연금 받으려고 영농경력 5년 만들려면 공매로 작은 토지 받아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제곱미터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해봤자 1년 세가 5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 300만 원 정도. 네, 뭐 이게 그 금액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예, 굳이 내가 뭐 사서 매입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예,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이자 나가잖아요.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빌려가지고 공매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가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몽땅 크레용님 안녕하세요. 바따구따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강씨 아저씨 현재 2주택자인데 아파트 낙찰 받으면 대출 나오나요? 지금 예 2주택자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이게 사실 안 나온 나와요. 예, 내가 참 이게 얘기하기 애매한데 공개 방송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락잔금 대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또 이렇게 받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봐봐. 또 2주택인데 또 주택 하시려고 그러잖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상황이. 재미를 한번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맛을 맞아요. 보면 또 그것만 계속 하고 싶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이게 진짜 큰 돈은 주택이 아닌데.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방법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김희진님. 경매 낙찰 시 배당 요구한 임차인도 있고 세금도 있던데 해당 세무서에 가면 알려주시나요? 배당 요구한 임차인들 그 대항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언저리는 물어보면 보통 가르쳐 주는 담당자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해세 조세 때문에 이제 겁먹지 않아도 돼요. 예, 왜냐면 4월 달 이 지금 낙찰 받아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4월 1일 이후에 등기할 거예요. 월요일 날 낙찰 받는다 해도. 그러면 4월 2일, 1일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것들은 조세채권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던지 간에 당해세가 있던지 간에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이외의 금액이 있더라도 먼저 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애매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일부러 잔금 납부를 4월 1일 이후에 하십시오. 4월 1일 이후부터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잘 물어보셨어요, 요거. 아이마미님,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넣어두면 좋을 업종, 업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이 네. 아까 상가 대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 대출을 하실 때 네. 자기가 받은 상가의 주소지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아무 때나 내시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야지 그 상가를 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 아니면 네. 그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가를 그렇죠. 일단 낙찰을 받으시고 받고 나서 은행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네.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네. 그 세무사가 전화가 와요. 아니 이거 당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이 주소지가 여기냐 그러면 네네. 이제 자초증을 말하면 내가 지금 낙찰을 받았고 네. 경매를 낙찰을 받고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럼 알겠다. 네. 그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줍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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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고 이거는 어디 사투리예요? 그러고 제 사투리인가? 그러고 사업자 등록증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하면 돼요. 야, 업태 이런 거는 아무거나 해도 되고. 네. 근데 가끔 이제 문정부 때 부동산만 들어가도 대출 안 해주라.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업태 종목을 바꿨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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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니까 대출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꾸면 그날 그냥 바로 바꿔서 줘요, 새로. 방법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업종, 업태 이거 뭐 쓰는 거는 걱정하지 마. 일단은 대출 받으시고 나중에 뭐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뭐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티카님, 지방상가도 가능할까요? 아유, 지방상가 따봉입니다. 따봉이에요, 따봉이죠. 왜냐하면 네, 네. 지방상가가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죠. 이게 경기도 상가를 저도 많이 보는데 네. 경기도 상가는 수익률이 네. 진짜 안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대신 네. 잘 나가겠죠 팔 때. 그런데 월세 수익을 보신다 그러면 지방 상가에 그 도시에 강남이 꼭 있어요. 맞아요. 그 도시만에 강남이 있으니까 그 도시에 강남에 위치 좋은 곳을 사시면 그쵸. 싸게도 낙찰을 받고 네. 수익률도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네. 회원님 지금 지역에 강남을 소개해 주신다면. 뭐 창원 같으면 상남동이겠죠. 그렇죠, 상남동. 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있는 도시. 그렇죠. 상가? 네네네. 네. 거기 무슨 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동을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아침 방송에서 소개는 했는데 그게 네. 한 1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자 지방 상가 돈 됩니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기업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상가를 처음부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임장은 어떻게 다니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상가 여러 개 받으신 회원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처음 들어가시는 거는 좀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내가 그거를 받아서 꼭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 하시면 모르겠지만 수익 무조건 상가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네. 수익률을 보신다 그러면 네. 처음 받으셔가지고는 수익률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임장은 아 이거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많이 네. 다니시면 돼요. 네. 예, 복 그러니까 임장보다는 네.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는 복귀를 추천해 드립니다. 복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물건이 있어요. 네. 그걸 일단 찜해 놓으시고 그 낙찰을 누가 받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받아가고 나서 그 받아간 게 이제 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를 복귀하기 위해서 가서 임장을 해보시고, 그렇지. 거기 계신 아니면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얼마에 뭐 있으시면 대충 말해주세요. 네. 그리고 부동산에도 물어보시고 해서 아, 이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찰 받았구나. 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네. 그걸 이제 한 개씩 쌓아가시다 보면 네네. 그 장기만 임장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임장 이게 포인트 하나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다면. 포인트라면 일단은 전층을 다 보시고 네네. 관리 상태도 보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아, 네. 뭐 포인트라고 예, 그 정도 말씀 주시고요 네, 뭐. 자 어디까지 했나요 나야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보는 게 좋을까요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이요 아 지금 시장 네. 지금은 솔직히 네. 조금 관망하고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네. 너무 조금 원래는 진짜 돈이 있었다면 저는 작년 말에 딱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쵸.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시기가 좀 지났고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더 이상의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이 더 올리겠다고 뭐라고 해야 돼 미국 파월 의장이 더 이자를 올리겠다고 그랬지만 네, 빅스텝 얘기죠 네. 올리겠다고 그랬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를 올리면 뭐가 나빠지죠 이자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만 올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네. 조금씩 내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올해 말 정도 되면 홀딩 하다가 내년 초 정도 되면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조금 공부를 하시고 관망하시고 네. 네. 지금이 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있다 그러면 네. 집을 보시지 마시고 다른 물건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에 사실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몇십 명씩 들어와요, 몇십 명씩.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네. 아파트 옛날에 네. 옛날이 아니지 작년 초만 작년 말 정도만 해도 뭐 몇 명 안 들어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슬슬 이제 점점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이게 계속 그럴 건 아니고 잠깐 또 이런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규제가 완화되고 풀리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열기가 지금 갑자기 막 올랐어요. 왜냐면 야,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막 네.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럴 때는 아파트보다는 사실은 예, 다른 종목 쪽으로 여러분 관심 가지면서 예, 왜냐면 회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어 또 요럴 때 또 기회가 작년에 제가 12월에도 방송했잖아요 지금이 기회다 규제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할 건데 아침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진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랬었는데 마음이 아프면 그때 막 3, 4억 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용기 있는 사람들 우리 파일럿 회원님도 분당에 있는 거 15억이었는데 그때 10억에 낙찰 받았는데 단독으로 들어왔었어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박이네 예, 예. 근데 풀려버리고 나니까 이제 막 활발해진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망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요때 지금 애매한 다른 것들을 막 주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경매시장, 공매시장은. 이제 예. 지금 주택에 조금 포커싱이 되려고 그렇지, 하는 그렇지. 시점이니까 네네네. 그거 말고 다른 오히려, 걸 오히려 다른 예. 거 살짝 다른 거 여러 가지 예. 보시고 예. 그렇죠.
또 나름대로 또 저 지방에 이런 것들은 단타 칠만한 것도 또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보시면서 예, 예. 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희정님,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 지역에 토지 지분인데 낙찰될 경우 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점유자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상속된 땅으로 보여져요. 아, 지분이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도시개발 지역이면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야. 도로 같은 경우도 입주권이 나와요. 개발이 되면.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이게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 조례 안이 있어요. 그 안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예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예요. 이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30. 그러면 내가 이 지분이 몇 제곱미터인지를 파악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지분으로 입주권이 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면 분필하면 돼요. 자, 내가 공유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필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90제곱미터야. 서울인데. 그러면은 그 잘라면은 나 혼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 설립되거나 이런 관리 처분 전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그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1년에 세 필지밖에 분할이 안 돼요. 물론 이거 지자체마다 조례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낙찰받게 되면 미리 사전에 시도가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아보고 입주권이 가능한 평형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내가 만약에 평형대에 속하지 않는 지분밖에 안 돼. 이런 절반밖에 안 돼. 뭐 5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지분권자를 내가 낙찰받은 날 협상을 통해서 사든가 아니면 나의 이 정도 지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분에게 팔아도 되겠죠.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되면 차라리 현금청산 그냥 받든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뭐 따로만 협상을 안 하더라도 협상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요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